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그레이트 에틸라 카드를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레이트 에틸라 카드는 기존의 그 라이드웨이트 카드 체제랑 조금 다른 특이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 카드를 사게 된 연유는 에틸라라는 그이 에틸라라는 이 카드 체제가 최초의 정역방향 을 했었던 카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역사 자체가 오래된 덱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카드로 점을 봤을 때 적중률이 조금 더 높은 어떤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역사도 오래됐고 정역방향을 처음 생각해낸 사람이고, 정역방향이라는 의미 자체는, 카드를 이렇게 봤을 때가 정방향이고, 이렇게 봤을 때가, 뭐 역방향이고, 이렇게 보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카드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카드로, 본다면, 이렇게 했을 때가 정방향이고, 이렇게 했을 때를 역방향으로 하는데, 보통 카드가, 라이드웨이트가 78장 체제에서, 정역방향으로 보면 이제 156방향의 어떤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풍성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처음 이제 생각해낸 사람이라고 해서 이 덱을 구입하게 됐어요. 원래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이 사람 이름 자체는 요렇게 읽는 방식인데 거꾸로 해서 에틸라라고 해서 타로 텔러 활동을 했고 그 당시에 유명했었던 텔러라고 해요. 이 카드 자체는 일단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제가 좀 좋아하는 프랑스 카르테스 이 회사에서 나오는 덱으로 저는 구입을 했고 1977년도에 J.M. 시몬이라는 사람 손에서 이 설명서가 제작이 됐는데 카드 자체는 보기에 특이점이 이 카드도 똑같이 78장 체제긴 해요. 그래서 제가 라이더웨이트 카드랑 좀 비교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고 설명서 자체를 간략하게 보면 지금 이렇게 딱 반으로 중철 제본인데 반으로 나눠서 뒤쪽은 여기 부분은 영어고 앞에 부분은 프랑스어고 이런 식으로 제작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한 32페이지 정도 분량이에요. 근데 이거의 특이점은 이 카드의 특이점은 저는 이 카드를 이제 구입하고 나서 카드 구입 자체는 잘 했다고 이제 생각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라이드웨이트 같은 경우에 정방향만 보고 있고 정역을 보고 있진 않고 보조덱을 사용해서 보고 있는 편이고요. 이 카드 자체는 이렇게 지금 위랑 아래에 이렇게 지금 파란색 글자로 영어로 이 영어 단어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단어 자체를 또 읽으면 쉽게 읽을 수 있는 덱이고 또 여기 보면 검정색 글자는 이제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덱이고, 그러니까 이덱 자체를 오라클 덱처럼 사용을 해도 정역으로 섞어서 사용을 해도 충분히 리딩이 가능하니까 우선은 이제 좀 깊이 공부하기 전에 초보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마스터가 가능하고 저는 오래된 덱 자체에 대한 신뢰도나 이 프랑스 카르테스라는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서 구입을 했고 구입한 이후에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보면 이 덱의 좀 특이사항은 카드 자체는 라이더웨이트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다면 숙지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요. 왜냐하면 순서 자체가 좀 달라서 그렇지. 기본 체제, 이제, 메이저와 마이너, 그, 슈트 체제는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금방 숙지가 가능해요. 근데 이 덱의 이제 특이점은 이 설명서, 32페이지 설명서에, 이 카드를 읽는 어떤,
스프레드 방법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카드에 대한 설명이 이제 적혀져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사인이니까 이제 별자리이고, 뭔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두 번째는 코트 카드 자체가 이제, 어떤지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이 방법 부분은 이제 특이사항인데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The Three Steps, Jacob's Ladder, The Columns, The Crucible. 그래서 이네 가지 방법으로 리딩 방법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정력일 때 이런 식으로 읽는 거고, 요렇게 사선 방향으로 읽는 방법에 대한 어떤 설명. 이제 아까 그 쓰리 스텝스에 대한 방법, 스프레드 방법, 또 제이콥스 레더에 대한 리딩 방법. 그러니까 카드를 이렇게 좌우에 두고 이렇게 사다리 형태로 이제 90도로 기울여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컬럼스라고 러브, 헬스, 럭, 머니. 사랑과 건강과 행운과 돈에 대해서 사다리꼴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사다리꼴로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고, 크로스서블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컨설턴트가 여기 자리에 앉아 있고 이렇게 쫙 펼친 다음에 미래, 과거, 현재 이렇게 읽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드 자체를 사용을 해보다가 저런 그 이제 이 정역 방향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적혀져 있는데요.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이제 카드 설명에 대한 것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이 배열법 자체가 조금 굉장히 특이한 점이 이 카드의 좀 특이사항이고. 카드 자체를 보면 지금 이제 1번부터 78번까지 제가 이 숫자 순서대로 쭉 뒀는데요. 이제 여기도 점성학 기호가 있죠. 양자리, 황소자리, 이렇게 쌍둥이 자리, 이런 기호들이 있는데,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22장 메이저 카드가 나오고, 이것도 똑같이 완즈, 뭐 컵스, 소드, 펜타클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황제 카드이고, 이것 또한 이제 카드 설명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걸 제가 임의로 한게 아니라 카드 설명서에 이런 그 매칭해서 이제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서 그대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2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고, 3번은 달 카드, 4번은 스타 카드, 5번은 세계 카드, 6번은 태양 카드, 그다음에 7번은 행드맨, 그다음에 8번은 여왕제 카드, 9번은 정의 카드, 10번은 템퍼런스 카드, 11번은 스트렝스 카드, 힘 카드, 12번은 고위 여사제 카드, 13번은 러버스 카드. 이 그림 자체는 비슷비슷한데 여기 쓰여 있는 키워드 자체는 조금 다르죠. 그다음에 14번은 데빌 카드, 15번은 마법사 카드. 그림은 대충 보면 좀 느낌이 오시죠? 연상되는 어떤 거고. 16번은 저지먼트 카드, 17번은 데스 카드, 18번은 은둔자 카드, 19번은 타워 카드, 20번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21번은 전차 카드.
아, 그 다음에 이렇게 21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에뛸러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78번 카드가 그 바보 카드예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2번부터는 이제 에뛸러 카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지금 22, 23, 24, 25번이 이게 이제 거꾸로 가요, 에뛸러는. 그래서 이게 로이가 킹, 그 다음에 퀸 완드, 이 녹색 그 지팡이를 들고 있죠, 사람이. 그 다음에 24번은 완드 기사, 그 다음에 25번은 시종 완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완드 자체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는데, 26번이 이게 이제 10개의 10 완즈고, 27번이 9, 8, 7, 6, 5, 4, 3, 2, 1. 이렇게 이제 거꾸로 가요. 그래서 완드가 총 14장. 그러니까 마이너가 똑같죠, 라이더웨이트랑.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그 컵스가 이제 로이니까 또 킹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킹, 퀸, 컵스, 그 다음에 기사 컵스, 시종 컵스. 근데 이제 리딩이 좀 쉬운 이유는 위랑 아래가 이렇게 영어 단어로 파란색으로 써 있어서 금방 리딩하고 적응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10컵스부터 40번 10컵스부터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컵스 같은 경우에도 1원 컵스가 정방향일 때는 파티고 리셉션인데 거꾸로 이제 역방향으로 봤을 때는 변화를 의미하죠. 마치 오라클 카드처럼 쓸수 있어요. 그 라이더웨이트 체제인데 또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소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번부터 로이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왕, 여왕, 기사, 시종. 하고 이제 소드도 10, 9, 8, 7, 6, 5, 4, 3, 2, 1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펜타클인데 펜타클 같은 경우에도 이제 64번부터 이제 로이니까 킹 펜타클, 퀸 펜타클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68번부터 10 펜타클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펜타클 같은 경우에만 특이하게 요렇게 이제 원형의 X자 표시가 된걸 펜타클을 다들 사람들이 코코토 카드에서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그리고 10도 그런데 여기 지금 69번부터는 이제 기호 자체가 조금 다르죠. 이게 점성학 기호의 노드라고 하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성학은 꼭 타로를 하시다 보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공부를 하게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71번도 이제 8, 7 이것도 이제 기호가 또 점성학 기호죠. 6, 5, 5는 화성이고 4, 4는 달이고 3, 2, 1 이런 식으로 해서 펜타클이 또 완성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라이더웨이트랑 같은 체제이면서 조금 더 리딩 자체는 쉽고 차후 조금 더 공부를 해 나가면서 스프레드 방법도 책에 소개된 것까지 하신다면 이 에뛸라 카드 자체는 타로 공부를 위해서 하나 정도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또이 카드로 직접 사용을 해보고 또 실전 어떤 동영상 자체를 또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랜드 에틸라 카드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없는 편인데, 제가 프랑스에서 나온 카드랑 오래된 카드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다루게 되었어요.